문자열 함수를 같이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산 작업에 문자열 1번 예제 파일 불러와 주시고요. 첫 번째, 생년월일을 주민등록번호에 왼쪽에 6 숫자를 이용해서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함수는 데이트하고요. 그 다음에 left하고 mid 함수 이용할 겁니다. 커서를 D3에 갖다 놓으시고요. 우리 수식 탭에 가셔서요. 날짜 및 시간에 가시면 데이트가 있습니다. 데이트 함수는 연, 월, 일을 넣어주시면 되고요. 연도는 주민등록번호의 왼쪽에 두 글자를 추출하고자 합니다. 예, 연도 2월에다 커서 갖다 놓으시고요. 왼쪽에서 데이터를 추출하겠다라는 함수가 left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left라고 입력하시고요. 함수 다음엔 항상 가로가 필요하시고요. 바로 왼쪽에 있는 C3, 두 글자를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2라고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 months에 가셔서요. 주민등록번호에서 세 번째부터 시작해서 두 글자를 가져올 겁니다. 중간에서 가져오기 때문에 mid라는 함수가 필요하시고요. 가로 열고요. 주민등록번호에서 쉼표 세 번째부터 시작해서 두 글자를 가져오겠습니다. 앞에 두 글자가 연도였고요. 그 다음 세 번째부터 시작해서 두 글자가 월입니다. 그래서 콤마 2까지 입력하시고 가로 닫으시고요. 세 번째 오셔서 데이를 추출할 건데요. 마찬가지로 중간에서 추출하기 때문에 mid라는 함수가 필요하실 거고요. 가로 열고요. 주민등록번호에서요. 앞에 두 자리 연도, 다시 두 자리 월, 다섯 번째부터 시작해서 두 글자를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입력하시고요. 확인 버튼 누르신 다음 아래쪽 수식은 복사하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성별을 주민등록번호의 여덟 번째 숫자를 이용해서 구하라고 했습니다. 주민등록번호에서 여덟 번째 있는 숫자에서 한 글자만 추출해서요. 그 숫자가 1이면 남자, 이면 여자라고 표시하고자 합니다. 함수는 if와 mid 함수가 필요한데요. 예, 성별 2, 3에 갖다 놓으시고요. 수식 탭에 논리에 가셔서 if 가겠습니다. 그 다음 주민등록번호에서 8번째 글자를 추출하기 위해서 mid라고 입력하시고요. 가로 여시고요. 주민등록번호에서 C3에서 컴마 8번째에서 컴마 한 글자를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1하고 가로 닫으시고요. 그 값이요. 문자 1과 같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주민등록번호에서 성별을 나타내는 글자, 숫자 하나를 추출했지만 숫자로 비교하지 않고요. 문자 1과 같습니다. 라고 비교합니다. 만약에 1이라면요. 저희는 남자라고 표시하겠습니다. 세 번째 칸에 와서요. 1이 아니라면 여자라고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입력하시고요. 확인 버튼 누르신 다음에 아래쪽 수식을 복사하면 되겠습니다. 물론 현재 예제에서는 주민번호가 1과 2만 있습니다. 만약에 주민번호 2000년 이후 생에는 3, 4가 번호가 부여되죠. 이럴 때 좀 더 수식을 이제 응용하셔서 OR 함수 넣으셔서요. mid 추출한 값이 1 또는 3이면 남자, 그렇지 않으면 여자라고 또 수식을 좀 응용해서 작성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나이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F3세에 갖다 놓으시고요. 수식을 작성하고자 합니다. 라고 등호 입력하시고요. 현재 연도, 지금 작업하는 컴퓨터에 현재 여러분의 날짜에서 연도만을 추출하고자 합니다. 이럴 때 연도를 추출한 함수는 수식 탭에 날짜 및 시간에 가셔서 2열 함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안에 날짜를 넣으셔야 되는데 오늘 날짜를 넣고자 합니다. 할 때 today라고 넣으시고요. 가로 열고 닫고 하시면 돼요. today 가로 열고 닫고 하신 다음 확인. 그 다음 여기까지 하시게 되면 현재 작업하는 연도가 나올 거고요. 빼기. 주민등록 왼쪽 두 자리를 추출하고자 합니다. 예, 텍스트에 가시면 left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에서 두 글자를 추출하겠습니다. 그러면 1949라고 나와 있는데 이 주민번호 앞자리는 1965년이라는 1900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F3에 가서
마이너스 1900이라고 입력하시면 나이를 구할 수가 있고요. 사실 이 나이에 플러스 2를 해줘야 좀 더 정확한 나이겠죠. 현재는 만 나이가 구해져 있고요.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실습하시는 여러분의 날짜에 따라서 연도에 따라서 나이값은 저와 하면 결과와 다를 수 있습니다. 실습하는 연도 날짜의 연도를 추출해서 값을 구하기 때문에 결과값이 조금 다를 수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결과 시트 클릭하셔서 맞게 하셨나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자열 2번 예제 클릭하시고요. 함수에 대한 간단한 이해를 하기 위해서 예제를 구성 한번 해보았습니다. 예제에 입력된 데이터를 모두 소문자, 그다음 대문자, 첫 글자만 대문자, 그다음 공백을 제거해서 표시하는 예제입니다. C3에 갖다 놓으시고요. 수식에 가시면 텍스트라고 있고요. 그 다음 LOWER이라는 함수를 선택합니다. 모든 문자를 소문자로 변환합니다. B3에 있는 예제 클릭하시고 확인. 네, 결과에 모두 소문자로 표시가 되어 있죠. 다시 D3셀을 클릭하시고요. 수식 탭의 텍스트에 가셔서요. 이제 모두 대문자로 표시하기 위해서 UPPER을 찾습니다. 다시 B3셀 클릭하시고 확인. 결과에 모두 대문자가 표시가 되어 있고요. E3셀 가셔서 텍스트에 가셔서요. PROPER. 예, 첫째 문자만 대문자고요. 나머지는 소문자입니다. B3셀 선택하시고 확인하시면 단어의 첫 글자만 대문자, 나머지는 소문자입니다. 그다음 F3셀 가셔서요. 중간에 있는 공백을 제거하고자 합니다. 텍스트에 가셔서 트림, TRIM 선택하시고요. B3셀에서 공백을 없앱니다. 확인 누르시면 실제 한 칸 정도의 단어 사이에 한 칸 정도의 스페이스가 남고요. 공백이 제거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C3부터 F3까지 한꺼번에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 오른쪽 F3셀에서 수식을 복사하셔가지고 아래까지 복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자열 3번 예제 클릭하시고요. 커서는 C3셀 클릭합니다. 왼쪽에 A열에 찾을 문자리 입력되어 있고요. 그 다음 B열에 대상이 입력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시작 위치를 문자 위치 영역에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찾을 문자를 대상에서 찾아가지고요. Excel이라는 걸 찾을 건데요. 대상에서 몇 번째 있는지 시작 위치를 여기 C3에다가 표시하고자 합니다. 함수는 find 함수를 사용하라고 되어 있고요. 만약에 찾았는데 오류가 있었어요. 에러가 있을 때는 에러라고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로요. 먼저 if 에러란 함수 사용하지 않고요. 찾는 작업까지만 먼저 해보겠습니다. C3에 갖다 놓으시고요. 수식에 가셔서 텍스트에 가시면 find라고 있습니다. find, 텍스트, 어떤 글자를 찾겠습니까? A3에 있는 엑셀을 찾고자 합니다. 어디에서 찾으실 겁니까? B3셀에서 찾겠습니다. 확인 버튼 눌렀더니 에러가 있습니다. 이 함수는 정확하게, find는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을 찾기 때문에요. 지금 대소문자가 다릅니다. 찾을 문자 A3에는 엑셀을 대문자로 입력되어 있고요. B3에는 첫 글자만 대문자, 나문자는 소문자이기 때문에 에러가 나와 있습니다. 옆에요. 서치한 함수도 마찬가지로 find처럼 찾아오는데 어떤 차이가 있는지 먼저 한번 볼까요? D3에 갖다 놓으시고요. 수식의 텍스트에 가셔서요. SEARCH 선택하시고요. 아까와 동일하게요. A3의 데이터를 B3에서 찾겠습니다. 확인 버튼 눌렀더니 11번째 있습니다. 라고요. 마이크로소프트까지가 9글자고요. 공백이 10번째고요. 엑셀 할 때 E자가 11번째 있다라고 11이라고 나옵니다. 서치라는 함수도 같이 찾아오는데 아까 find는 대소문자를 구분해서 찾기 때문에 없습니다. 라는 에러가 나왔고요. 얘는 대소문자 구분하지 않고 찾기 때문에 에러 없이 11이라고 표시가 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이렇게 오류 값이, 에러 값이 그대로 표시가 되는 것보다는 이렇게 오류 값이 났을 때는 한글로 에러라고 표시하고자 합니다. 라고 수정을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C3에 커서 갖다 놓으시고요. 등호 다음에 가셔서요. 직접 한번 입력해 볼까요? if 에러란 함수 선택하시고요. find 함수를 통해서 구한 값에 에러가 있다면 쉼표하시고요. 화면에다가 에러라고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입력하시고요. 가로 닫고 엔터. 아까 오류 값보다는 에러라고 표시가 된게좀더 보기 낫겠네요. 아래로 수식은 복사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동일하게 D3에 커서 갖다 놓으시고요. 아까처럼 equal 다음에 if 에러라고 입력하시고요. 마찬가지로 구한 값에 에러가 있다면 우리는 화면에다가 에러라고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작성하신 다음 아래로 수식은 복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자의 시작 위치를 구하는데 두 개의 함수의 차이점이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에러가 있을 때 그냥 오류 값을 표시하는 것보다는 if 에러 함수를 통해서 화면에 이렇게 표시하는 작업까지 해보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